복지연계 프로그램. 또 제가 애들은 왜 공부, 얘네들은 공부를 왜 못할까? 그랬더니 가난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또 밥을 잘못 먹고 오는 애들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, 저희는 학교가, 초등학교가 복지 대상 학교였어요. 복지 선생님이 계셔. 그래서 복지 선생님하고 같이. 복지 선생님의 고민이 있어요.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애들이 복지실에 안 와. 네, 왜 그래? 아시는 것처럼 애들 말로 쪽팔린다 이거야.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영어 수업을 하는 척 하면서 거기 복지 연계해서 아침에 와서 얘네들이 이런 거 하나 만들어.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또 그림 사전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 모닝 클래스다 그래가지고 아침 간식을 제공한 그런 사례가 요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죠? 가난해서 공부가 안 돼. 그런 애들은 잘 살폈다가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제가 알바를 줬습니다. 이런 것도 이제 학급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.